아, 나 긴장이 돼서 못 들어가겠어. 긴장된다, 진짜. 근데 사장님 남자친구 있어. 남편인지 같이 해. 안녕? 안녕하세요. 매오 어딨어, 매오? 매오. 매오. 잘. 마사 두어. 마사 두어, 시매오 두어. 매오 두어. 매오, you want man? Cannot. 엄마. 니네 매오. 어, 얘가 엄마야. 얘가 엄마. 얘가 엄마란 말이야. 야뽀. 얘 푸인 부차이. 부차이 부차이. 어, 얘가 아빠. 얘가 아빠예요. 아빠 야뽀. 털은 더워갖고 짧게 밀었어. 대가리 털만 냅두고. 약도 매워. 매워도 렉렉 러. 어. 오빠 원스. 오빠 저 오케이. 새끼 데리고 오라 그랬어. 나 새끼 씨발 진짜 사갖고 그냥 고양이 키우는 재미도 좀 살아야겠어. 새끼 한 마리 영입해갖고 아예 도넛 밭에 갈때 고양이 새끼 데리고 하자. 깜짝 놀래게 샀다고. 근데 더운데 페르시안 키우면 오래 살기는. 쟤 지금 아까 널브러져 있는 애가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사장님 안 계시네. 고양이 유튜버로 전향하자. 7살 아닌가요? 고양이 수명이 적은데 원래. 아니 쟤는 27살이야. 2003년생. 오빠. 응? 30 나티? 30 나티. What go buy your food for mail? Food for mail? 응. Buy 두어일까? Buy 두어일까? See mail. 떠밀리야, two mail. 어? Song mail sell? 차이. 알라 있어요. 아, 씨, 두 마리 팔렸대. 두 마리 팔렸대요. 어, 오빠, 메이비 했던데, 내가 좀. 팔렸대, 아. 오빠, 내가 성격이. 내가 티니, 갑 티니. 내가 티니, 갑. 내가 티니, 갑 티니. 셀레오? 티니, 카이레오. 티니, 메. 티니, 카이레오. 내가 투. 얘네 두 마리, 셀? 마이미? 마이미레오, 내가 투. 럭거, 미, 이거, 셀. 티니, 카이레오. 어, 얘가 제일 비싼 애야, 흰색에. 얘가 5천이라고 그랬대. 얘가 하판이라고 그랬지. 얘가 이 위에는 엄마고 엄마. 얘가 5천 바짜리고 얘네 두 명은 4천 바짜리였거든. 시판 시판 차이마이. 얘네 두는 팔렸고요. 흰색이 많이 섞인 얘는 아직 5천 바짜리 남아 있고 한 마리는 렉렉. 한 마리 이제 완전 좀 어, 잘못 태어난 거 있어. 완전 그냥 진짜 크기도 반만하고. 어, 얘가 이제 걔야 잘못 태어나네. 크기 완전 반만하고 얘가 완전 그거거든. 요다처럼 생겼지. 존나 귀엽지. 얘가 좀 잘못 태어났어. 얘가 그래갖고 좀 다른 고양이에 비해 크기도 반만한데 생긴 것도 좀 어눌하게 생겼지. 요다처럼 생겼지. 얘 존나 귀엽지. 근데 나 얘를 키우고 싶다고. 존나 귀엽잖아. 야, 이 봐봐.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얘는 너무 애가 약해갖고 빨리 죽을까봐. 티니 푸잉. 어, 부샤이, 부샤이. 그게 걱정이야.
얘 요만하고 얘 진짜 얘는 어느 지금 다른 애들 있지? 다른 애들은 한 요만해. 두 달 됐는데 요만하거든 진짜. 요만해. 쟤는 이만해. 아 근데 쟤가 딱 어? 진짜 귀엽단 말이야. 요만해갖고 잘못 태어나갖고. 그리고 지금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흰색 많이 들어간 거 걔는 남아있고 갈색깔 많이 들어간 거 4,000바짜리 두 마리는 팔렸대요. 30분 있으면 이제 사장 온다는데. 근데 저런 애들은 다 커도 별로 안 크는 거 알지? 근데 흰 색깔이 좀 고풍스러워. 5,000바짜리. 근데 4,000바짜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페르시안처럼 생겼는데 한 마리는 진짜 좀 존나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었단 말이야. 4,000바짜리 중에 갈색 그 팔린 애 중에 한 마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옛날 그 서유기 만화에 나오는 좀 그늘지고 생긴 애가 있었거든. 존나 몽롱하게 생겼어 걔는. 내가 걔는 얼굴을 보면 계속 내가 빠져들어갖고 계속 쳐다보게 돼 걔를. 근데 걔가 없네. 걔 아니면 여기 색깔 하얀색 5,000바짜리 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는 팔렸네. 걔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니까 이제. 페르시안, 이게 페르시안인가 싶으면서 원숭인가 싶으면서 뭔가 그 SF 영화에 나오는 애처럼 생겼다고. 걔 얼굴 보면 존나 귀여워요 진짜. 계속 쳐다보게 돼 막. 걔가 팔렸어 씨발. 오빠 마스터 티나이? 아 5,000바시면 지금 환율로는 20도 안 하지. 지금 태국 돈이 똥값이 돼갖고 지금 환율로는 지금이 35거든? 16만원? 17만원? 여러분들 태국 여행 나중에 하실 분들은 환전 지금 해놔. 지금이 바트 제일 좋아. 35까지 떨어졌어. 흰색 살까? 흰색 팔리기 전에. 여러분들 고양이 사서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나 키우면서 안정을 좀 찾을까? 존나 귀여운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여운데. 그래 고양이가 문제점이 많어. 집에 있는 쇼파 다 긁히지. 다 긁지. 그리고 나 여기 막 고양이 키우면 여기 눈에 고양이 털 들어가면 아 막 맨날 막 눈 비비고 살아야 돼. 고양이가 힘든 건 있지. 요다는 근데 있어. 요다는 안 팔렸어. 요다는 아직 있다고. 요다 존나 귀여워. 요다 요만해. 받아야 되나? 내가 유튜브용으로 살 거면 요다 사야 돼. 유튜브 방송 욕심으로 살 거면 요다 사야 되고 그냥 저냥 키우려면 흰색 사는 게 낫고
근데 둘 다 귀여워. 둘 다 미친 듯이 귀여워. 말도 안 되게. 아, 그 4,000바짜리 그 좀 외계인처럼 생긴 애 걔도 존나 귀여운데. 사장님 기다려 봅시다. 좀 있으면 온다니까. 고양이 보고 마사지 받겠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생겼다니까. 진짜로. 걔가 아프지만 않으면 걱정이 이제 그거지. 애가 너무 작게 태어나고 맨날 병원 신세만 지다가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야 걘. 보여줄게요. 여기 사장님도 존나 이쁜가 이제. 그 여긴 뭐 개미도 키우더라. 개미. 이거 알지? 개미지. 봐봐. 이 개미가 아니라 무슨 벌레인데 아니 키우더라고 이렇게. 얘가 아빠야. 아, 저게 돈벌레인가? 얘가 아빠. 아빠가 이만해. 존나 커. 야. 존나 귀찮아, 얘. 엄마는 흰색이고, 아빠는 이색이야. 엄마는 어딨냐, 엄마? 담배 하나 피고. 고양이, 요다 사갖고, 요다나.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면서. 근데 그 짬뽕이 그 새끼 때문에 요다 저 못 버틸 거야. 그 짬뽕이 얼마 지랄 맞습니까 그거. 요다 죽일 수도 있어. 그 개새끼 멍청해갖고 그거는. 지금 사장님이 차 타고 강아지 뭐 음식이랑 이런 거 사러 갔대. 고양이들하고 30분 있으면 돌아온다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도 흰색 제일 퀄리티 있는 흰색이 안 팔렸네. 다행이네. 흰색이 존나 귀엽단 말이야. 색깔이 좀 고풍스러워. 그리고 그게 좀 안타깝다. 그 갈색 중에 잠깐만요.
어, 동화 좀 했습니다. 여기가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가정집 개조해서 마사지로 만든 거야. 가정집을 이쁘게 잘 꾸며놨지, 맞지? 어, 연못도 있네. 사장 남편이 있다니까. 문신 있는 마피아. 오토바이도 막 존나 큰 거 막 두세 대 있던데. 어, 이거 알지? 마약 고양이, 마약 고양이 간식. 고양이 이것만 주면 환장하는 거 알지? 요것만 주면 그 시크하던 애가 눈 동그랗게 뜨고 다가옵니다. 막 달라고. 요것만 주면 알죠 이거? 어, 오셨다. 사장님. 사와디카. 가. 사장님 오셨네. 강아지 간식 사들고. 남태이랑 같이. 이야, 뭐 6kg짜리 이런 거 먹이네.
손님 오니까 사장 무릎 꿇어버리네. 손님 어때? 무릎 꿇고 접대합니다. 이 아저씨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해. 정부 쪽 옷 입고 있고. 원래 사장님 옷도 맨날 존나 섹시하게 입고 있거든. 여러분들 고양이 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웬만한 강아지나 이런 거 그냥 지나가다가 귀여우면 그냥 귀엽다 이 정도인데 이 집 고양이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이러면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꽂힌 거 아니야 내가. 난 고양이과였어. 하긴 뭐 걔는 원래 뭐 지디나 좋아했지. 아 짬뽕이 쟤는 정이 안 가. 지디는 존나 천사견이요. 존나 귀여워. VIP 손님이 오일 받네. 오일 이 집 타이가 존나 싸. 2시간에 350이야 마사이도 졸라 잘하고. 근데 뭐 좀 이쁜 애가 있다거나 이건 아니야. 사고 싶은데 진짜 살까? 아 근데 동물 이 영입하는 게 또 씨발 뭐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평생을 씨발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나왔다 나왔다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